안녕하세요. 진해실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올 여름을 강타한 코믹 액션 재난 영화 엑시트의 김지영 배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TV 여러분. 엑시트의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럼 종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가 있는 걸 했어야지. 산악부가 뭐야, 산악부가? 너 10만이야 할 거야? 대학교 산악동아리 에이스 출신이지만 계속된 취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눈칫밥만 먹는 용남.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김현옥 여사님의 고의를 축하드리면서 둘, 셋! 온 가족이 참석한 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연화장 직원으로 취업한 동아리 후배 의주를 만납니다. 오빠는 요즘 뭐해? 과장이야, 이 과장. 벌써? 어색한 재회도 잠시. 빌딩엔 의문의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도심 전체는 순식간에 유독가스로 뒤덮이고 현재 퍼지고 있는 흰색 가스는 호흡기 손상으로 인해 수분 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용남의 누나 정원은 치명적인 가스에 노출되고 맙니다. 산악 동아리 시절 쌓아둔 스킬을 총동원해 기지를 발휘하는 용남과 의주. 밖에서 열 수 있는 거 확실하지? 과연 이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완등 가자. 그래, 가자. 완등. 영화 엑시트입니다. 코믹 액션 재난 영화 엑시트가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했는데요.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로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흥행작을 만난 느낌이 어떠신가요? 작품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이게 흥행작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잖아요. 작품이 나왔을 때는 막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딱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기쁜 것 같아요. 내가 머리 자르려고 했어. 했지, 했다. 지금 시간도 차 남아도는 새끼가. 정현은 그 용남의 첫째 누나로 정말 그 시도 때도 없이 티격태격하는 현실 남매 케미를 너무나 멋지게 소화해 주셨는데요. 촬영장에서 두 분의 호흡과 케미는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찰떡 같았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그래, 이 새끼야? 손도 막 날아가고. 동생을 때려본 지가 벌써 20년은 넘었을 텐데 그 스냅이 아직 살아있는 거 제가 느꼈어요. 뭐 하는 거야? 나가. 세트의 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잡고 있었던 건데. 힘센 거 봐. 와, 힘센 거 봐, 진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우 힘센 거 좀 봐 이거. 그래서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밖에서 계속 그런 애드립이 막 탄생하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다고. 그리고 영화 초반에 이제 정현은 그 유독 가스를 마신 후에 이제 위급한 상황을 맞게 돼서 누워 있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정신 차려봐.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캐스팅 제안을 받고. 바로 오케이 했는데 아마 독가스를 마신 다음에 거의 실려가서 이런 다음에부터는 거의 이제 사람들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들것에 인형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갈 것이다 거의. 후반부에 감정을 내는 한두 씬 정도만 나오실 것이다 그래서 별로 없네. 이게 어떤 몰입도나 아니면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조농석 배우가 뜰 때마다 저의 이걸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독님이 단계를 정해주세요. 선배님 1단계에서 4단계가 있어요. 점점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 괜찮아지기도 한데 점점 극심해져서 지금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달라고. 용남아 선배님
2.7? 아, 2.7이요. 2.7. 진짜 막, 하면, 아, 그 너무 갔어. 그건 3.3 정도요. 아, 예, 그럼 2.7 조금만 주면 이 정도? 거기서 숨소리도, 이 숨소리를 약간, 여기가 긁힌 것 같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뭐, 영화가 나오고 보니까 몇 칸 더. 엄청 찍었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재난 속에서 이 가족들이 단합해서 으쌰으쌰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 됐어. 저는 특히나 그 칠순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싸가는 거 아니야. 야, 괜찮아. 이런 데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그 엄마 소주, 맥주 다 가방에 담고 음식, 그 봉지에 담아가는 그 장면들이 정말 그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져서 깊은 공감을 느끼는 장면이었었는데 취준생 말고도 자신의 난관에 처해 있는 모든 각 개인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드릴까요, 내가? 야, 이놈아, 너무 이상한! 아빠는 여기 있어! 나오지 말라고! 다른 얘기 올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한 얘기 뭐야? 서로서로를 보듬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묻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적인 상황에도 굉장히 들어맞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야 돼, 오빠 가자! 빨리 와! 난관 속에서 위안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영 배우가 보시기에 그 이번 작품 엑시트에서 명장면 혹은 멋진 대사 그리고 꼽으신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에서 뭐 명장면, 멋진 대사 물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남아. 그 용남이가 저걸 할 수 있어 할 만큼 몇 번을 뛰어넘었는데 아 저거는 안 되겠다. 저기서 저걸 잡으려고 했다가 떨어지겠다라는 장면에서 저도 가스를 마신 상태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하게 바라는 그 눈빛이 전 너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양과 안 말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자신의 일생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그런 절실함이 느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던 딱 그 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보세요. 아직도 못 보신 거예요? 아직도? 남들 다 봤는데. 어쩜 이런 상황에서 난 아직 멀었어.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인데요. 정란이 어떠냐? 이게 늙음하게 물 올랐던데. 여기요. 네, 이번에 국대됐다, 이거. 매번 국가대표 선발에서 떨어지다 은퇴할 나이가 돼서야 국가대표 선수가 된 노장 핸드볼 선수 송정란을 연기한 영화 우생순인데요. 여기까지 오느라 내가 한 고생이 아까워서라도 난 죽어도 코트에서 죽을게. 아,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기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안한데 나 포기 안 할 거거든. 개인적으로도 출연한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꼽으신다고 하면 이 우생순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는 와 정말 도망가고 싶다 매일매일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런 팀워크를 어떤 영화에서 어떤 작품에서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다 재산으로 오롯이 남았고 물론 삼두까지 남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나와라! 올드보이의 오대수만큼이나 파마머리를 하고 나오셨을 때 네. 영화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파마머리에 대한 유화가 있어요. 감독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임순례 감독님은 굉장히 사실주의, 뭐 진정성 이런 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머리를 딱 꽂고 갔는데 제가 워낙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이러니까 너무 만화 같은 거 아니야? 이러신 거예요. 사실은 감독님이 원하시는 건 그 시대에 유행하던 샤기컷이었어요. 조금 더 남자처럼. 장보람. 너도 생리 조절한다고 이상한 호르몬제 이런 거 절대 먹지 마라. 내 걸 나기 전에.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어머니이고 싶은 여자인데다가 자꾸 이제 몸이 그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아,
나중에 감독님이 사실 아 맘대로 해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제가 레프트 윙이었기 때문에 핸드볼을 풀코트를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덴마크 선수도 아 키가 크고 저희는 다 키가 작아가지고 밑에 있어서 별로 안 보이는데 제가 머리가 살짝 걸리는 거예요. 가발로 하려니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뛰었을 때 땀에 젖은 것도 있고. 다른 배우들 다 집에 가고 끝까지 좀 남아가지고 그 컵질 계속 뛰어다녔어요. 맨 마지막에 퇴근하면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주장이니까 뭐 마지막에 가야지. 그래서 주장 완장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원래 없었거든요, 시나리오에. 덕분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배우의 작품을 보다 보면 언제나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밥좀 바로 안 먹었어. 굿즈네? 아 맞다. 번번이 승진에 실패하는 남편에게 현실 잔소리를 쏟아내는 아내로 분한 극한 직업. 현장대더라. TV 보다가도 한국인의 밥상 나오면 바로 틀어. 왜? 최보랑 아저씨 보면 수사 반장 생각나니까. 반장 이제 듣기만 해도 엄마 나 반장 됐어. 반장하지 마. 근데 혹시 윤 회장님 간질 증상이나 다른 정신 질환은 없었나요? 전 회장님이랑 같이 국과수에서 사라진 시체에 대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법 의학자로 출연한 사라진 밤. 그러니까 이혼해. 또 이혼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 별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송작가 역으로 등장한 내 아내의 모든 것. 그래? 남편이 한번 만나보라길래 나왔더니 갑자기 라디오 게스트를 하라니까. 지금 김지영 배우에게 집중되는 특별한 출연작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특별 출연이라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포인트가 된다던가. 부친. 잠깐만 기다려. 빨리 씻을게. 여보. 뭔가 단서를 준다던가. 서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야? 혹시 카탈렙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 가지 정확히 해내고 나와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작품 색깔에 들어갔을 때 나만 톡 튀지 않는데 내 역할은 분명히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모든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온 회차는 한 4, 5회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음에 가보면 무슨 신이 또 있어. 원래 대사도 없었는데 여기 대사가 결국엔 마지막 에필로그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근데 즉석에서 유승현 선배랑 강수 씨랑 같이 합을 맞춰가지고 그냥 만들어내게 된 신. 여러분, 지금 제 여자친구는 옆에서 장성기 씨와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키스를 못해요. 장성기 씨는 키스를 아주 잘합니다. 해외 출연을 너무 울고먹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김지영이라고 하는 배우를 좀 새롭게 보게 됐던 작품이 그 민병훈 네.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뭔가 좀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간병인으로 출연했던 터치라는 그 작품도 기억이 났고요. 이거 물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대피하다 다친 거예요. 정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라는 작품에서도 옴니버스 호러 영화였는데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또 엄마 역할로 출연하신 앰뷸런스. 혹시 제 팬이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봤네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땀 나기 시작했어. 저 이런 거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 둘, 셋, 시작! 엑시트는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에 신선하고 유쾌한 탈출구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는 내내 슈퍼 히어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곧? 너무 크게 외친다, 민망하게. 땡!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여보. 긴 시간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김지영 배우의 작품들은 BTV에서 감상하시고요. BTV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엑스트, 걸어가세요. 여러분은 못 봤잖아요.